이델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그 앵커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게 먹방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네. 이 요리사, 유명한 요리사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밖에서 많이 해서가 아닐까요? 예. 이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이 화력이거든요. 가정에서는 이 불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강한 것도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리사분들이 그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요리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장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금리 인상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시향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중국이, 북한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2년 전 코로나가 왔을 때 그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어떤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보면은 이 주변 상황이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뭐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뭐 6천 명이 넘는 그런 어떤 인명사고가 나면서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자국의 신경 쓰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또 외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도화선이 되어서 돌발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감 있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부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대형주를 매매하신다든지 어떤 뭐 추세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때는 세력들은 항상 전천후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나쁠 때나 그들이 그 원하는 어떤 그 찜한 종목은 목표가를 향해서 그 목표가라는 것이 원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맞는 그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은 패션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에 맞춘 종목들을 짧게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은 어떨까 해서요. 오늘 제가 이제 방산주들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주변 시장이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 때는 뭐 즉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렇게 하는 흐름에서는 방산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미 방산주들이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거의 파동을 만들었지만 한일 단조라든지 그죠? 지금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휴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포스텍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사실 포스텍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관련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또다시 방산주로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잘 잡고 가셔야지 내동 매매하신다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이 좀 더 좋은 지난번 여러분들이 2년 전에 겪어봤던 코로나처럼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대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일부 잘 보유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코앞에 그죠?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멀리 본다면은 저는 반드시 또 한 번에 승산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